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미와 지혜가 가득한 옛날 이야기를 들으시며 행복한 밤 되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바보 짓을 한 꾀보. 옛날 어느 마을에 사람들이 모여 회의를 했어요. 임금님이 우리 마을을 가로질러 노팅검시로 가신대요. 그렇다면 큰일이네. 임금님이 지나간 길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되어버리는데 목장이나 밭을 지나가면 우리는 소도 못 기르고 농사도 못 짓게 돼요. 그냥 앉아서 당할 수는 없어요. 임금님이 지나가지 못하게 행차를 방해합시다. 마을 사람들은 회의에서 정한 대로 했습니다. 임금이 마을을 지나가려 하자 회방을 놓은 것입니다. 임금은 노발대발했습니다. 왕궁으로 돌아와서는 신하들을 불러 이렇게 명령했어요. 감히 임금이 가는 길을 방해해. 참으로 무험하구나. 어떤 녀석들이 그런 짓을 모의 했는지 조사해서 큰 벌을 내려라. 임금이 마을로 신하들을 보냈다는 소식은 마을에 전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자리에 모였어요. 어떡하죠? 임금님의 행차를 방해했다고 큰 벌을 내릴 텐데. 임금님의 벌을 면할 방법이 없을까? 마을 사람들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한 끝에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신하들이 마을에 닿은 것은 그로부터 얼마 뒤였어요. 마을 입구에는 웅덩이가 있었습니다. 신하들이 지나갈 때쯤 한 사람이 장어를 웅덩이 속에 넣고 있었습니다. 저 좀 보세요. 장어를 물에 빠뜨려 죽이고 있답니다. 신하들은 이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어요. 바보 중에 바보네. 장어가 물에 사는 걸 모르나? 그런데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마을에 들어서자 지붕에 수레를 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무 둘레에 높은 담을 쌓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헤헤, 하늘길을 달리려고 지붕에 수레를 올리고 있습니다. 나는 비둘기를 가두어 두려고 담을 높이 쌓는 중이에요. 신하들은 마을 곳곳에서 바보짓을 하는 사람들을 보니 기가 막혔어요. 바보들만 모여 사는 마을인가 봐. 이런 사람들을 붙잡아 조사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소? 신하들은 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있었던 일들을 임금에게 보고했어요. 임금이 말했습니다. 바보들에게 죄를 묻는다는 것이 부질없겠다. 바보들이니까 겁없이 내 행차를 방해했겠지. 이번 일은 없었던 일로 해라. 그리하여 마을 사람들은 벌받는 것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 뒤 마을 사람들은 바보짓을 한 것을 기념하여 나무를 심었답니다. 도적굴. 병자호란이란 인조 14년 서기로 1637년 섣달 청나라 군사가 우리나라를 침략해온 사건을 말합니다. 어느 날 청나라 군사 13만 명이 압록강을 건너왔고 섣달 열나흔 날엔 서울로 들이닥쳤고 16 날엔 남한산성을 포위했고 22 날엔 강화가 함락되었고 금음 날엔 남한산성이 함락되었는데 그날 인조 임금님이 그들의 앞에 나아가 항복을 하고만 분통한 사건이 바로 그것이에요. 이 난리통에 아내를 잃은 성이 임가라고 하는 한 사람이 사방을 유랑해 돌아다니다가 다음날 섰다 금음날 일갓집에 맡겨놓은 두 어린 자식들과 설이나 같이 셀 양으로 서울을 향해 올라오던 중 날이 저물어 길을 잃고 말았어요. 경기도 양주 땅이긴 했지만 헤맨다고 헤맨 것이 산길이었기 때문에 어디가 어디인지를 도무지 알 길이 없었지요. 가시넝쿨이 아랫도리를 훑치고
솔가지가 얼굴을 찌르고 하는데 마침 눈앞에 다가와 있는 큰 바위 새로 빛이 비치고 있어 안이 들여다 보였어요. 이 바위 안에 동굴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는 바위와 바위 새에 사람 하나가 옆으로 비집고 들어갈 만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우선 그 안으로 들어가서 밤을 새우리라 생각했지요. 그런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안이 넓어지더니 이내 집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아니, 이런 동굴 속에 마을이 있다니? 한 큰 집에서는 대낮같이 불빛이 비쳐나오고 안에서는 남자들과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소란스럽게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자, 밤이 깊다고 걱정될 일이 있나? 닭이 온다고 걱정될 일이 있나? 오늘이 섣달 금음날 밤인데 실컷 술이나 마시며 놀아보잔 말이야. 술만 벌컥벌컥 마시면 무슨 재미인가요? 노래라도 불러가며 술을 마셔야 흥이 나지요. 그래, 그래, 네 말이 옳구나. 노래라면 뭐니 뭐니 해도 여자들 노래가 제일이니 너부터 한 곡 불러봐라. 어머나, 우리가 어디 기색이나 술집 작부라도 해본 일이 있었던가요? 이런 신세가 될 줄 알았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노래라도 부를걸. 그랬다면 돈을 벌어 편안하게 살았지요. 이것들아, 이 마을 이름은 무수동이야. 한자로 쓰면 무수동이니 곧 근심이 없는 마을이란 뜻이야. 그러니 근심 없이 살 수 있는 마을인데 기생 노릇 안 하면 밥 굶고 살 줄 알았더냐. 자, 긴 사설은 그쯤 끝을 내고 어서 노래 한 곡씩을 불러봐라. 도대체 여기가 뭘 하는 곳이며 이 방 안에 들어앉아 있는 남자 여자들은 뭘 하는 인간들일까 뒤편으로 들어가 봤더니 나뭇가지에 등불이 걸려 있고 아래 우물이 있는데 저 멀리서 어떤 여자 하나가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는 것이 보였지요. 옳다. 저 여자가 뭘 하려고 이 밤에 물을 기르러 오는 것일까? 임간은 동정을 살펴보리라 생각하고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어요. 여자는 물동이에 물을 길어 채우고 또 함께 들고 온 노쭈밭에다 물을 떠 우물 옆에 바위에 올려놓더니만 하늘을 쳐다보며 두 손을 비볐어요. 밝게 살피시는 하느님이시여, 부디 저 도둑놈들을 모두 망하게 하고 우리 임선달댁 아씨님을 구원해 줍소서. 아, 임선달댁이라면 나를 두고서 하는 말이 아닌가? 그 말이 거짓이 아니라면 도적대에게 잡혀간 내 안에도 저 안에 들어있단 말인가? 임가가 나무에서 내려오자 여자는 기겁을 해 놀라면서 도망을 치려고 했지요. 아가씨, 나는 도둑이 아니니까 겁을 내지 마시오. 도대체 여기는 뭘 하는 곳이오? 동네 이름은 무수동이라고 하는데 도적놈들이 이 동네를 점령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저 안에 있는 여자들도 다 도적들한테 붙들려와 있는 사람들이란 말인가? 무엇보다도 우선 아가씨는 누구요? 전 본시 풍덕에 있는 최진사의 종이었지요. 지난해 난리통에 도적놈들한테 붙들려와서 이 고생을 당하고 있는 거죠. 조금 전에 들으니까 임선달댁 아시님 어쩌고 하던데 그럼 그 아시님이란 사람이 최진사댁 따님이란 말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 아씨님도 여기에 붙들려 와 있는데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난리통에 죽은 제 남편의 친구 되는 사람이 저 무리 안에 끼어 있기 때문에 제 청을 들어서 감히 그 아씨님의 몸엔 손을 못 대고 있는 터이지요. 임선달은 여자의 손을 덥석 잡았지요. 내가 바로 그 풍덕 최진사댁 사위인 임선달이야. 그래, 내 아내의 행방을 몰라서 조선 팔도를 다 돌아다니고 있었더니 여기 와 있었군. 그래, 그럼 저 안에 있는 내 집사람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가 있을까? 최진사댁 사위와 최진사댁 종이 이런 곳에서 상봉했다는 것은
참으로 소설 같은 이야기였지요. 임선달의 말을 듣고서야 최진사댁 사위인 것을 알아보고서 여자는 너무 반가워 처음엔 말을 못하고 흑흑거리기만 있었어요. 자, 이러고 저러고 가네. 한시각이 급한 사정이구나. 내 집사람도 떠들고 있는 저 여자들 속에 있는가? 아닙니다. 독방에 갇혀 있는데 저 열쇠를 도적놈이 가지고 있으니 그게 문제입니다. 소리가 들릴 테니 문을 두들겨 부술 형편도 못 되고요. 우선 한번 부르기라도 해보면 어떨까? 굴이 깊어서 작은 소리로 부르면 안 들리고 큰 소리로 부르면 도적놈들이 먼저 들을 테니 그것도 안 되지요. 그럼 또 무슨 방법이 있을까? 칼 쓰는 법이라면 세상이 다 알아주는 걸 너도 들어서 알고 있을 게 아니냐? 그렇지만 칼이고 송곳이고 빈손인데 여기서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럼 이렇게 하도록 하지요. 서방님께선 저 큰 방 마루 밑에 숨어 계시도록 하십시오. 저놈들은 저렇게 술에 빠져 있으니 밖으로 나오는 일도 없을 게고 또 내일이 설이니까 아침부터 술 타령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자들이 술에 정신을 잃고 있을 때쯤에서 제가 들어가 춤을 출 거예요. 허허, 네가 춤까지 출 줄을 알았더냐? 춤을 잘 추어서가 아니죠. 그 자들이 멍하니 입을 벌리고 앉아 정신을 놓고 있는 때를 기다리자는 거죠. 그럴 때 서방님께선 문을 살그머니 열고 들어와 개수놈의 옆에 놓여있는 칼을 집기 무섭게 단칼에 처치하십시오. 그래, 좋은 꾀야. 죽기 아니면 살기 판인데 무슨 짓은들 못해낼 게 있겠느냐? 어서 날이 새기만 기다려보자. 과연 다음 날이 되니까 도적놈들은 아침부터 또 술을 시작했어요. 소머리, 돼지머리, 실과 떡, 산의 진미들이 식탁 위에 상같이 쌓여 있었어요. 자, 부어라 마셔라. 우리는 남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뺏어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니 농사를 지을 필요가 있느냐, 가축을 기를 필요가 있느냐. 더구나 오늘은 설날이 아니냐. 배가 터질 만큼 먹어보자꾸나. 그 소리가 끝나자 웃음소리와 함께 우레 같은 박수소리가 터져나왔어요. 그렇게 놀던 것이 점심때에 가까이나 되었을까요? 떠들어대는 소리 한편에서는 구르륵 구르륵 하는 코고는 소리도 들려나왔지요. 술들이 어지간히 된 모양이었어요. 그러나 칼을 옆에 세워놓고 있는 괴수 도둑놈들은 먹는 기운도 남보다 대단했던지 쨍쨍하게 소리를 내질렀지요. 거까지 술에 벌써 나동그라지더니 재미없다 재미없어. 잠을 자려거든 너희들 초소로 나가서 잘 일이지. 재미없게 이 술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을 게 뭐란 말이냐. 다들 일어나지 못할까? 아이고, 예. 예. 그러고 있을 때 바깥쪽으로부터 문을 보시시 열고 최진사댁 종이 들어갔지요. 3월이어요. 어허, 우리 부엌댁이 3월 아가씨가 등장을 해주었구나. 그래, 너도 술 생각이 나서 들어왔느냐. 언제는 제가 술 마실 줄을 알고 있던가요? 모두 맨손맨손하게 앉아 계시니까 춤을 쳐드리려고 들어온 거죠. 괴수 도적놈은 방이 떠나가라 크게 웃어젖혔어요. 흐흐흐, 우리 부엌댁의 아가씨님이 춤까지 추어주겠다고 오셨다. 자, 너희들 모두 일어나거라. 우리 3월님이 우리 앞에서 춤을 추어주겠단다. 옛날의 종들은 이름이라는 것이 없고 팔려 들어온 그달 이름을 따서 정월이니 2월이니 하고 불렀던 것이에요. 3월이는 위에서 말한 대로 죽은 남편과 친구인 도적놈 하나가 이 가운데 있어서 특별히 부엌리를 맡아서 하도록 우대를 해주고 있었던 것이에요. 괴수 도적놈의 불효령을 맞고서 코를 골고 있던 도적놈들은 모두 겁을 내어
눈을 싹싹 비비면서 일어나 앉았어요. 접장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이놈들아, 이 사머리가 지금 춤을 추어주겠다는데 전지를 모르고서 잠들만 자고 자빠져 있단 말이냐. 자, 사머라. 그래, 춤 한번 추어봐라. 사머리가 두 활개를 버리고 춤을 추기 시작하니까 한꺼번에 박수 소리와 함께 웃음소리가 터져 올랐지요. 잘 춘다, 잘 추어. 아니, 사머리가 언제 저렇게 춤을 배워놓고 있었지? 아, 잘 춘다, 잘 춰. 빌어먹을 것. 우리도 한번 같이 추어볼까? 이렇게 시끌시끌 질서가 물란에 있는 틈을 타서 그때까지 마루 밑에 숨어 기회만 엿보고 있던 임선달은 살금살금 밖으로 나와 다시 숨을 크게 내쉬어 기운을 넣은 다음 문을 열고 살며시 방 안으로 들어갔지요. 그리고 도적놈들이 사머리의 춤에 눈을 빼앗겨 정신을 잃고 있는 틈을 타서 벽에 세워져 있는 칼을 집어들고 먼저 괴수 도적놈의 목을 쳤어요. 그러고서 술에 곤드레가 되어 구경하듯 임선달을 쳐다보고 있는 다른 도적놈들을 모두 목베어 죽이고는 독방에 갇혀있는 아내를 구출해 그 도적굴의 굴을 빠져나갔지요. 이렇게 해서 임선달은 아내를 구할 수 있었답니다. 수도사와 쥐. 옛날에 신앙심이 깊은 수도사가 있었어요. 그의 기도는 언제나 이루어졌지요. 만약 그가 이 세상을 창세의 때로 돌리고 싶다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꼭 들어주시리라고 생각될 정도였지요. 어느 날 그는 생각에 잠겨 강가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그의 앞으로 쥐 한 마리가 뚝 떨어졌어요. 독수리가 채 가다가 놓친 것이었지요. 쥐는 벌벌 떨면서 그의 발밑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가련한 모습이었어요. 그는 쥐를 불쌍히 여겨서 망토로 감싸 안았지요. 집으로 가져가려고 생각했지만 가족들을 싫어하여 던져버리진 않을까 걱정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하느님께 기도했습니다. 오 주여, 이 불쌍한 생명을 여자아이로 변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신앙심 깊은 수도사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쥐는 곧 예쁜 여자아이로 변했지요. 수도사의 아내는 여자아이가 쥐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여자아이를 딸처럼 귀여워하며 길렀어요. 어느덧 여자아이는 19살이 되었지요. 수도사는 여자아이에게 좋은 신랑감을 구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먼저 여자아이에게 신랑감에 대해 물어보았지요. 너도 이제 시집갈 나이가 되었구나. 너는 어떤 사람을 신랑감으로 원하느냐? 저는 힘있는 사람,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강한 사람의 신부가 되고 싶습니다. 여자아이의 말을 듣고 수도사가 말했지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는 해님일 것이다. 그 해님을 움직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더욱 강할 테지. 어디 해님에게 물어보자꾸나. 너를 신부로 맞을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말이다. 그리하여 수도사는 해에게 정중하게 물어보았어요. 해님, 만물에게 빛을 주는 해님. 당신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제 딸을 당신의 신부로 맞아주십시오. 딸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의 신부가 되고 싶답니다. 해는 대답했지요. 당신의 부탁은 들었습니다. 신께서 특별히 돌보시는 사람의 부탁이니 성의 없는 대답은 할 수가 없군요. 나로서는 나보다 더욱 강한 자에게 가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구름에게 명령을 내리는 자입니다. 나를 가려 세상을 어둡게 할 수 있는 것은 구름뿐이니까요. 그래서 수도사는 구름이 솟아오르는 장소로 가서 구름의 왕에게 말했지요.
해님께서는 당신이 해님보다 더 강하다고 하십니다. 제 딸을 신부로 맞아주시지 않겠습니까? 구름의 왕이 대답했어요. 당신이 하신 말씀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과연 내게는 해를 가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보다 훨씬 강한 자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군요. 당신보다 강한 자가 있다니 그게 누구입니까? 바람입니다. 그는 나를 하늘의 끝에서 다른 한 끝으로 날려보낼 수 있지요. 바람한테만은 나도 꼼짝 못한답니다. 그래서 수도사는 바람의 왕에게로 갔지요. 구름을 하늘의 끝에서 다른 끝으로 날려보낼 수 있는 힘을 가지신 분이여. 제 딸을 신부로 맞아주십시오. 제 딸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의 신부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자 바람의 왕이 대답했어요. 과연 나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힘을 써도 이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에게로 가서 부탁하십시오. 당신이 이길 수 없는 것이 있다니 대체 그것은 또 무엇입니까? 그것은 산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을 써도 산은 끄떡도 하지 않는답니다. 수도사는 산에게 찾아가 말했지요. 당신에게 제 딸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어떠하신지요? 그러자 산이 말했어요. 당신이 이제까지 들은 이야기가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나는 강합니다. 그러나 내게도 어떻게 손댈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군요. 그것은 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쥐입니다. 나의 몸 사방에 구멍을 뚫어놓는 쥐 말입니다. 그래서 수도사는 쥐에게로 갔어요. 쥐에게 딸과 결혼해달라고 부탁했지요. 쥐는 대답했어요. 확실히 나는 산에 구멍을 뚫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인간과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쥐이며 땅속에 구멍을 파고 거기에서 살고 있습니다. 수도사는 딸에게로 가서 말했지요. 너는 쥐를 남편으로 맞이할 마음이 있느냐? 나는 강하다는 것은 모두 만나보았지만 결국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쥐라는 결론이 나왔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려 너를 본래대로 돌려달라고 할까? 딸이 대답했어요. 네, 부디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하여 딸은 다시 쥐가 되었어요. 수도사는 쥐로 변한 딸을 쥐구멍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갔지요. 수도사의 간절한 기도 덕택에 인간으로 변했던 쥐는 기도의 힘으로 다시 쥐의 모습으로 돌아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인 쥐와 결혼했답니다. 영리한 말. 옛날에 눈먼 임금님이 살고 있었어요. 그 임금님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지요. 어느 날 임금님이 첫째 왕자를 불러서 말했어요. 오, 나의 사랑하는 왕자야. 나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약이 이 세상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르니 네가 좀 찾아오지 않겠니? 첫째 왕자는 네, 아바마마. 이 세상 끝까지 가서라도 약을 찾아오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지요. 그리하여 첫째 왕자는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러나 온 세계를 모두 다녀보았지만 임금님의 눈을 뜨게 하는 약을 찾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첫째 왕자는 빈손으로 돌아와 임금님께 말했지요. 아바마마,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아바마마의 눈을 뜰 수 있게 해주는 약은 없었습니다. 첫째 왕자의 말을 듣고 몹시 실망한 임금님은 둘째 왕자를 불렀어요. 오, 둘째 왕자야. 네 형은 내 눈을 뜨게 해주는 약을 구해오지 못했구나. 네가 가서 구해오지 않겠니? 네, 제가 꼭 구해오겠습니다. 둘째 왕자도 대답을 하고 여행을 떠나 세계의 구석구석까지 모두 돌아다녔지요. 그러나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약은 찾지 못했어요.
둘째 왕자도 그냥 돌아와서 임금님께 말했어요. 그런 약은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임금님은 크게 실망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왕자를 불렀지요. 셋째 왕자는 영리한 말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 말을 마구간에 넣고 있던 중이었어요. 서둘러 임금님에게로 간 셋째 왕자에게 임금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왕자야, 네 형들은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약을 구해오지 못했다. 이제 네가 갈 차례다. 가서 약을 구해오너라. 너마저 약을 구해오지 못한다면 나는 너를 죽이겠다. 셋째 왕자는 다시 마구간으로 가서 영리한 말에게 말했지요. 우리는 아바마마의 눈을 뜨게 하는 약을 찾으러 가야 해. 그러자 영리한 말은 셋째 왕자에게 말했어요. 네, 제 위에 올라타세요. 왕자는 말 위에 올라탔어요. 말은 곧 왕자를 바다로 이어지는 육지의 끝까지 데려갔지요. 말이 왕자에게 말했어요. 저기 육지가 끝나는 곳으로 가보세요. 그곳에는 임금님의 눈을 뜨게 할 약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영리한 말의 이야기대로 왕자는 드디어 약을 찾을 수 있었어요. 약을 가지고 돌아오던 길에 왕자는 아름다운 여자의 머리카락을 발견했지요. 왕자는 그 머리카락을 덥석 주우려고 했어요. 왕자님, 그것을 주면 안 돼요. 절대로 줍지 마세요. 나중에 후회하게 될 거예요. 말이 아무리 말려도 왕자는 듣지 않았어요. 아니야, 이곳을 가져다 드리면 아버지께서 틀림없이 좋아하실 거야. 말은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자, 내 등에 올라타세요. 그리고 눈을 감으세요. 말은 왕자를 다시 궁전으로 데리고 갔지요. 왕자는 기쁜 얼굴로 임금님에게 갔어요. 아바마마, 약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 머리카락은 선물입니다. 임금님이 그 약으로 눈을 씻자 번쩍 눈이 떠졌지요. 정말 너무나도 잘 보였어요. 임금님은 첫째 왕자와 둘째 왕자를 불러서 말했지요. 너희들은 형인데도 내 약을 찾아오지 못했다. 자, 봐라. 막내 동생이 가져온 약으로 나는 눈을 뜨게 되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내게 선물까지 가져다 주었다. 두 형들은 부끄러웠지만 마음속으로는 막내 동생이 미웠어요. 첫째 왕자가 임금님께 말했지요. 아바마마, 그 머리카락은 분명 젊고 아름다운 아가씨의 것입니다. 동생을 다시 한번 보내서 그 아가씨를 데려오도록 하십시오. 저희들에게는 불행하게도 어머니가 안 계시지 않습니까? 임금님은 셋째 왕자를 불렀어요. 오, 나의 아들아, 어서 오너라. 너는 내게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가져다 주었다. 이번에는 그 머리카락의 주인을 데려다 다오. 왕비로 삼고 싶구나. 아가씨를 데려오지 못하면 네 목을 자르겠다. 불쌍한 셋째 왕자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랐어요. 어디로 가야 아가씨를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왕자는 마구간으로 가서 말을 끌어냈어요. 그러고는 말 앞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지요. 영리한 말이 왕자에게 말했어요. 왜 울고 계십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까봐 제가 그 머리카락을 줍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휴, 어쩔 수가 없군요. 자, 내 등에 올라타세요. 그리고 눈을 감으세요. 영리한 말은 왕자를 머리카락을 주었던 곳으로 데려갔지요. 눈을 뜨고 앞을 보세요. 저기 바다 건너편에 한 아가씨가 보이지요? 보이는구나. 어떻게 그녀를 붙잡으실 생각이세요? 글쎄, 어떻게 하면 붙잡을 수 있을까? 바다를 건너가서 붙잡으세요. 나는 바다를 건널 수가 없어.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자, 눈을 감으세요. 마른 왕자를 바다 건너편으로 데려갔지요. 왕자님, 눈을 뜨고 앞을 보세요. 아가씨가 보이시죠?
어떻게 아가씨를 붙잡으실 겁니까? 어떻게 붙잡으면 좋을지 모르겠어. 아가씨 옆에 있는 사람은 아가씨의 오빠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아름다운 빛깔의 말이 되겠습니다. 왕자님은 제 고삐를 잡고 아가씨가 있는 곳으로 가십시오. 왕자는 아름다운 빛깔의 말을 끌고 아가씨와 그녀의 오빠가 걷고 있는 곳으로 다가갔지요. 아가씨가 말을 보고 오빠에게 말했어요. 어머, 정말 아름다운 말이네. 내 마음에 쏙 들어. 오빠,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저 말을 타고 싶어요. 아무렴, 태워주고 말고. 귀여운 내 동생의 부탁인걸. 아가씨의 오빠는 왕자를 불렀어요. 내 동생이 그 말을 타고 싶어 하는데 돈을 얼마나 주면 태워주시겠습니까? 돈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냥 태워드리겠어요. 왕자는 아가씨를 말에 태웠어요. 영리한 말이 왕자에게 말했습니다. 왕자님, 아가씨의 뒤에 타세요. 그리고 눈을 감으세요. 왕자가 눈을 감자 말은 얼른 바다를 건너왔지요. 그런데 급하게 건너다가 그만 아가씨의 팔찌를 바다에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바다를 거의 다 건널 무렵 왕자는 바닷가 나무 위에 매달려 있는 큰 물고기 한 마리를 보았어요. 영리한 말이 왕자에게 말했지요. 저 물고기를 나무에서 내려서 바닷속에 넣어주세요. 왕자는 영리한 말이 시키는 대로 물고기를 나무에서 내려 바닷속에 넣어주었어요. 바닷속으로 들어간 물고기는 왕자를 보고 말했지요. 고맙습니다. 사례를 하고 싶은데 무엇을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사례는 필요 없습니다. 왕자가 말했지요. 그랬더니 물고기가 비늘을 주면서 말했습니다. 이 비늘을 받으십시오. 당신이 곤란에 처했을 때 나의 힘으로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왕자는 물고기의 비늘을 가지고 말과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왕자는 뱀이 작은 아기 새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광경을 보았어요. 왕자는 말에게 말했지요. 잠깐 기다려줘. 저 아기 새를 도와줘야겠어. 왕자는 칼을 뽑아 아기 새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뱀을 죽였어요. 날이 저물었지요. 말이 왕자에게 말했어요. 이제 누워서 쉬십시오. 피곤한 왕자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섯 마리의 큰 새가 날아와 왕자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아기 새들이 말했지요. 그 사람을 죽이지 마세요. 저기 죽어 있는 뱀이 우리를 잡아먹으려 했을 때 우리들을 구해주신 분이에요. 아기 새의 말을 듣고 큰 새들은 날개를 펼쳐 다른 맹수들이 왕자를 잡아먹지 않도록 왕자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왕자의 곁을 지켰지요. 잠에서 깬 왕자는 깜짝 놀랐어요. 놀라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말해 주십시오. 당신은 나의 아기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당신에게 나의 깃털을 드리지요. 도움이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왕자는 큰 새의 깃털을 받아가지고 다시 말과 함께 걸었지요. 얼마쯤 걸었을까요? 왕자 일행은 싸움을 하고 있는 세 마리의 비둘기를 만났어요. 왕자는 비둘기들의 싸움을 말리고 서로 화해하게 해주었지요. 비둘기들이 왕자에게 말했어요. 사례를 하고 싶은데 무엇을 원하십니까? 아니, 사례는 필요 없습니다. 당신들이 화해한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비둘기들도 왕자에게 깃털을 주었어요. 마침내 왕자는 큰 물고기 비늘과 큰 새의 깃털 그리고 비둘기 깃털을 가지고 아가씨와 함께 궁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임금님은 대단히 기뻐하며 아가씨에게 결혼을 신청했어요.
그러자 아가씨는 바다에 떨어뜨린 자기의 팔찌를 찾아다 주지 않으면 결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은 또다시 셋째 왕자를 불러 명령했지요. 왕자야, 아가씨가 팔찌를 찾아다 주지 않으면 나와 결혼할 수 없다는구라. 팔찌를 찾아다 주렴. 왕자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 넓은 바다에서 어떻게 팔찌를 찾아온단 말이에요. 걱정을 하고 있는 왕자에게 임금님이 또다시 말했습니다. 팔찌를 찾아오지 않으면 네 목을 자르겠다. 왕자는 팔찌를 찾으러 가려고 또다시 영리한 말을 탔습니다. 마른 왕자를 금세 바닷가까지 데려갔지요. 넓고 넓은 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왕자는 한탄했지요. 어떻게 하면 좋지? 저 넓은 바다 속에 있는 팔찌를 무슨 수로 찾을 수 있을까? 그러자 말이 말했습니다. 나무에 매달려 있던 물고기를 구해주신 적이 있지요. 그 물고기가 준 비늘을 꺼내세요. 왕자가 비늘을 꺼내니 바닷속에서 그때의 큰 물고기가 나왔어요. 무슨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까? 바다에 떨어뜨린 팔찌를 찾아야 합니다. 큰 물고기는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작은 물고기들을 차례차례 삼키기 시작했지요. 작은 물고기들의 임금님은 무척 화가 났어요. 작은 물고기들을 삼키고 있는 것이 누구냐? 그러자 큰 물고기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바다가 삼켜버린 팔찌를 찾고 있다. 팔찌를 찾아주면 내가 삼켰던 작은 물고기들도 뱉어주겠다. 그리하여 온갖 물고기들이 팔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팔찌를 금세 찾을 수 있었어요. 큰 물고기는 팔찌를 왕자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왕자는 팔찌를 가지고 임금님에게 갔지요. 임금님은 대단히 기뻐했어요. 오, 팔찌를 찾아왔구나. 이제 저 아름다운 아가씨를 왕비로 삼을 수 있게 됐어. 하지만 아가씨는 아직도 결혼을 승낙하지 않았지요. 아가씨가 임금님께 말했어요. 내게는 호박으로 만든 구슬이 많이 있어요. 그 구슬들을 가져다 주지 않으면 결혼을 할 수 없어요. 임금님은 또 셋째 왕자를 불러 말했지요. 아가씨의 구슬을 가져오너라. 왕자는 영리한 말에게 갔지요. 마른 왕자에게 이렇게 일러주었어요. 싸우는 비둘기들을 화해시켜준 일이 있으시지요. 그때 받은 깃털을 꺼내세요. 왕자가 깃털을 꺼내자 어디선가 그때의 비둘기들이 날아왔어요. 무슨 곤란한 일이 생기셨나요? 아가씨의 호박 구슬들을 가져와야 해요. 비둘기들은 그런 일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또 어디론가 날아갔어요. 잠시 뒤 몇백 마리나 되는 비둘기들이 입에 호박 구슬을 하나씩 물고 날아왔지요. 왕자는 그 호박 구슬들을 임금님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임금님은 기뻐하면서 아가씨에게 다시 결혼을 신청했지요. 그러나 이번에도 아가씨는 결혼을 승낙하지 않았어요. 집에 있는 내 목욕통을 가져다 주지 않으면 결혼할 수 없어요. 임금님은 셋째 왕자에게 말했지요. 아가씨의 집에 가서 목욕통을 가져오너라. 왕자는 이번에는 큰 새의 도움을 빌렸어요. 큰 새는 눈 깜짝할 사이에 아가씨의 목욕통을 갖다 주었지요. 아가씨는 그 목욕통에 물을 붓고 일주일 동안 불을 뗐어요. 그런 다음 임금님에게 말했지요. 자, 이제 이 물에 목욕을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임금님은 목욕통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목욕물이 몹시 뜨거웠기 때문에 임금님은 온몸에 화상을 입었지요. 아가씨는 첫째 왕자를 불러 말했어요. 나는 임금님이 싫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자, 당신이 이 물에 목욕하세요. 그러면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첫째 왕자는 목욕통에 들어갔어요. 첫째 왕자 역시 아버지인 임금님과 마찬가지로
온몸에 화상을 입었지요. 아가씨는 둘째 왕자를 불러 이 같은 말을 했어요. 둘째 왕자도 목욕물에 온몸을 대었지요. 아가씨는 셋째 왕자를 불렀어요. 왕자는 아가씨한테 가기 전에 먼저 영리한 말에게로 갔지요. 아바마마도 두 형들도 모두 온몸에 화상을 입었어. 이번엔 나를 부를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영리한 말이 말했어요. 저는 지금부터 있는 힘을 다해 뛰겠습니다. 그러면 제 몸에서 땀이 날 거예요. 그 땀방울을 유리병에 받으세요. 아가씨가 당신에게 목욕하라고 하면 그 병을 목욕물 속에 넣으세요. 그러면 목욕물은 금세 목욕하기에 좋을 정도로 식을 거예요. 영리한 말은 있는 힘을 다해 뛰었지요. 셋째 왕자는 말에서 나오는 땀방울을 유리병에 받았어요. 자, 어서 가서 목욕을 하시고 아가씨를 신부로 맞이하세요. 왕자는 목욕통에 영리한 말에 땀방울을 몰래 넣고 들어가서 깨끗이 몸을 씻었어요. 결국 아가씨와 셋째 왕자는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부가 신랑에게 말했지요. 나는 당신이 이제까지 한 일들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과 결혼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셋째 왕자와 아가씨는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임금님 아우가 된 구렁이. 옛날 옛날 어느 곳에 한 아이가 살았어요. 이 아이는 날마다 글 공부하러 글방에 다녔는데 글방이 멀어서 점심밥을 싸가지고 다녔지요. 하루는 글방에 가다가 길가 바위 틈에서 무엇이 꼼지락거리기에 가만히 들여다보니 조그만 새끼 구렁이가 배가 고픈지 입을 납죽납죽 벌리고 있더란 말이에요. 불쌍해서 제가 먹을 점심 광주리에 들어있는 밥과 고기 반찬을 구렁이한테 먹였지요. 그랬더니 구렁이는 잘 받아 먹고는 고맙다고 고개를 까딱까딱 하면서 절을 하더래요. 그 다음부터는 그 길을 지날 때마다 구렁이가 나와서 입을 납죽납죽 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제가 먹을 밥 강주리에서 밥과 맛있는 고기 반찬을 덜어내어 구렁이에게 주곤 했어요. 그렇게 날마다 음식을 먹였더니 구렁이는 점점 커서 몸집이 팔뚝만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먹는 양도 많아져서 제 밥과 반찬만으로는 구렁이를 배불리 먹일 수 없게 됐지요. 그래서 이 아이는 어머니더러 제 동무 하나가 늘 밥을 챙겨오지 못해서 굶고 있으니 이제부터 제 밥을 두 사람이 먹을 양으로 싸주세요 하고 부탁을 했어요. 어머니가 큰 주발에 밥을 꾹꾹 눌러 담고 반찬도 넉넉하게 넣어주니까 그걸 가지고 구렁이한테 가서 먹였단 말이에요. 저는 배가 고파도 구렁이는 배불리 먹였지요. 그렇게 몇 해를 먹였더니 구렁이는 잘 커서 몸집이 홍두깨만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구렁이와 아이는 정이 듬뿍 들어서 친형제처럼 지내게 되었지요. 구렁이는 이 아이를 형형하고 부르고 아이는 구렁이를 아우처럼 대해주고 말이에요. 그럭저럭 이 아이도 나이가 들어 장가를 가게 됐지요. 옛날에는 나이 열댓 살만 먹어도 곧잘 장가를 갔으니까요. 이웃동네 처녀를 색시로 맞아서 혼례를 치르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장가 가기 며칠 전에 구렁이가 하는 말이 형이 장가 가는 날 나도 꼭 데리고 가줘 하거든요. 너를 데리고 가면 나야 좋지만은 딴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까? 했더니 걱정 마. 사람들 눈에 안 띄게 따라가서 그 집 나뭇가리에 숨어 있을 테니 형은 잔치 음식이나 갖다 주면 돼 하더란 말이지요. 장가 가는 날 신랑이 말을 타고 가면서 둘레둘레 살펴보니까 참말로 구렁이가 길 섭에 몸을 숨기고
스르르 따라오더래요. 색시집에 다 가서 보니까 구렁이는 그 집 나뭇가리 속으로 스르르 들어가더란 말이에요. 잔치가 끝나고 신랑이 음식을 한강줄이 담아서 구렁이가 숨어있는 곳으로 갔지요. 구렁이는 신랑이 가져온 음식을 맛있게 먹어치우더니 오늘 밤에 나도 형 신방에 들어갈래 한단 말이지요. 나야 괜찮지만 신부가 놀라지 않을까? 했더니 걱정 마. 아무도 눈치 안 채게 들어가서 벽장 속에 숨어 있을 테니 형은 방문만 조금 열어놓으면 돼. 이러거든요. 신랑이 신방에 들어가서 방문을 조금 열어놓았더니 어두워지자마자 그리로 구렁이가 스르르 기어들어와서 벽장 속에 슬그머니 들어가겠지요. 그 뒤에 신랑은 잠이 들었는데 한밤중에 뭐가 우직근 뚝딱 악악하고 시끄러운 소리가 나지 뭐예요. 깜짝 놀라 일어나 보니 방 안에 난데없이 험상궂은 사내가 칼을 빼들고 들어와 있는데 그놈의 몸뚱이를 구렁이가 친친 감고 있지 뭐예요. 사내는 칼로 구렁이를 찌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악을 쓰지만은 구렁이가 몸을 꽉 동이고 있어서 꼼짝 못했어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놈이 형을 죽이고 색시를 빼앗아 가려고 그러지 뭐야? 너는 이런 일이 있을 줄 어떻게 알았니? 이놈이 산적 두목인데 얼마 전에 산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거든. 이렇게 해서 신랑은 구렁이 덕분에 목숨을 건졌어요. 산적 두목은 잡아다 관가에 넘기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 뒤에도 구렁이는 형이 가져다 주는 음식을 먹고 잘 컸지요. 그래서 몇 해 뒤에는 몸집이 집채만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나라의 임금이 나쁜 짓을 많이 해서 백성들의 원망이 컸어요. 백성들은 모두들 임금을 갈아치워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아무도 앞장서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랬다가는 임금에게 잡혀가 죽기 십상이었으니까요. 하루는 구렁이가 제 형을 보고 하는 말이 형, 나는 내일 여기를 떠나서 임금이 사는 되걸 뒷산에 들어갈 거야. 거기에 가서 되걸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못 살게 굴 거야. 이런단 말이에요. 형이 깜짝 놀라서 너 그게 무슨 말이냐? 왜 그렇게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느냐? 하고 말렸지요. 그래도 구렁이는 막무가내예요. 내가 그런 짓을 하면 틀림없이 임금이 나를 잡는 사람에게 큰 벼슬을 내리겠다고 할 거야. 그러면 형이 달구지 열대와 사람 열을 데리고 대걸 뒷산으로 와서 나를 활로 쏘아 죽여. 내가 죽거든 내 몸을 열 토막 내어서 달구지에 한 토막씩 싣고 임금에게 갖다 바쳐. 그런 말 입 밖에 꺼내지도 마. 내가 어떻게 너를 죽이겠니?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만약에 위험한 일이 생기면 내 몸뚱이를 처음대로 다시 붙여줘. 난 못해. 안 그러면 내가 여기서 죽어버릴 거야. 둘이서 옥신각신하다가 구렁이가 당장 죽어버리겠다고 울러대는 바람에 형은 할 수 없이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구렁이는 그 길로 스르르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며칠 지나니 대걸 뒷산에 집채만한 구렁이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해코지한다는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러더니 곧 누구든지 구렁이를 잡는 사람에게 임금이 큰 벼슬을 내린다는 방이 온 나라에 쫙 깔렸어요. 형은 큰 화를 메고 대걸에 가서 자기가 구렁이를 잡겠다고 그랬지요. 그리고 달구지 열대와 사람 열을 데리고 뒷산에 올라갔어요. 가보니 숲속에서 구렁이가 스르르 기어 나오더니 어서 활을 쏘라는 듯이 가만히 누워 있었어요. 형이 차마 활을 못 쏘고 머뭇거리니까 구렁이가 어서 쏘라고 마구 재촉을 하는 거예요. 형은 눈물을 흘리면서 활을 쏘았어요. 그래서 구렁이는 죽고 형은 구렁이 몸뚱이를 열 토막 내어서 달구지 한 뒤
한토막씨 씻고 대궐로 돌아왔지요. 대궐에 돌아오니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어 손뼉을 치면서 좋아했어요. 구렁이를 잡았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임금은 약속대로 큰 벼슬을 내리기는커녕 신하들을 시켜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지요. 벼슬을 주었다가는 사람들이 많이 따를 것이고 그러면 제자리가 위태로울까봐 그러는 거지요. 이 사람은 하늘을 보고 서럽게 울었어요. 아우로 삼고 지내던 구렁이를 제 손으로 죽인 것만도 가슴 아픈데 이제 저마저 억울하게 죽게 되었으니 눈물이 안 날 리가 없지요. 그런데 그때 구렁이가 위험한 일이 생기거든 내 몸뚱이를 처음대로 다시 붙여달라고 하던 말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임금에게 사정을 했지요. 임금님,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이 있습니다. 저 구렁이의 몸뚱이를 처음대로 다시 붙여주십시오. 임금은 구렁이가 얼마나 큰가 보고 싶기도 해서 신하들을 시켜 구렁이 몸뚱이를 처음대로 다시 쭉 늘어놓았어요. 그랬더니 토막난 몸뚱이가 저절로 척척 붙더니 꿈틀꿈틀 다시 살아나지 뭐예요. 다시 살아난 구렁이가 임금에게 달려들어 물어 죽이고 제 형을 다시 만나 서로 얼싸안고 울었어요. 그랬더니 대궐 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의논을 해서 형을 새 임금으로 삼고 그 뒤로 구렁이는 대궐에서 형과 함께 잘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선녀가 준 달꽃. 먼 옛날 금강산에서 멀리 떨어진 마을에 가난한 농부가 살았어요. 어느 분 보릿고개를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끼니를 이어갔어요.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먹지 못해 병을 얻어 쓰러지기도 하였습니다. 영감님, 쌀이 한 톨도 없어서 그러니 저희에게 쌀을 좀 나눠 주십시오. 뭐라고? 어서 썩 꺼지지 못할까? 사람들은 부자에게 사정을 했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먹지 못해서 알아놓은 사람들도 있어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농부들은 몇 번씩 찾아갔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시끄럽다. 어서 돌아가지 못할까? 부자는 쌀쌀맞게 농부를 내쫓았어요. 누구 때문에 부자가 되었는데? 농부들은 부자를 원망했습니다. 이때 금강산에는 하늘에서 선녀들이 내려오곤 하였습니다. 농부들은 마을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집에 모였어요. 할아버지, 가만히 있다가는 우리 모두 굶어 죽겠습니다. 먼저 병에 걸린 사람부터 살려야 해요. 농부들의 의견은 제각각이었어요. 선녀들을 찾아가서 달마을에 피는 달꽃을 얻어오면 어떨까요? 젊은 총각 하나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병든 사람도 냄새만 맡으면 벌떡 일어난다는 그 꽃 말인가?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강산에 가려면 힘이 센 남자라야 하는데 오랜 가뭄에 기운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금강산에 다녀오겠어요. 부지런하고 마음씨 착한 착실이가 할아버지를 찾아왔어요. 네가 어떻게 금강산에 간단 말이냐? 할아버지는 놀라면서도 착실이가 대견스러웠습니다. 할아버지, 갈 수 있어요. 제가 가겠어요. 착실이는 무릎을 꿇고 앉아 다시 한번 할아버지를 졸랐습니다. 허허, 너처럼 연약한 몸으로는 험한 산길을 갈 수 없단다. 어서 돌아가거라. 어린 착실이를 금강산에 혼자 보낼 수는 없었어요. 저를 한번 믿어주세요. 꼭 가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착실이의 결심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알겠다.
네가 그렇게 원한다면 어쩔 수가 없구나. 할아버지는 수염을 쓸어내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은 착실이에게 떡을 싸주었습니다. 잘 다녀오너라. 몸조심하고. 마을 사람들은 착실이의 마음을 알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을이 떠난 지 사흘이 지났어요. 휴, 얼마쯤 온 걸까? 착실이는 지쳐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금강산을 오를 때마다 금강산의 화려한 절경이 펼쳐졌습니다. 선녀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나 착실이는 선녀들을 빨리 만날 생각뿐이었어요. 천선대에 오른 착실이는 피곤하여 바위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어렴풋이 들려오는 비파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선녀들이다! 알록달록 일곱 무지개를 타고 선녀들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었어요. 저 선녀들한테 달꽃을 구할 수 있어야 할 텐데. 착실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넌 어디에 사는 아이길래 이곳에 와 있니? 선녀들이 착실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선녀님! 착실이는 선녀들을 보자 울컥 눈물이 났습니다. 얘야, 울지 마. 무슨 일인지 말해보렴. 착실이는 선녀들에게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랬구나. 우리가 네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걱정 말아라. 선녀들은 착실이를 달래며 맑은 물에 씻겨 주었습니다. 순간 착실이는 선녀들처럼 아름다워졌어요. 선녀들은 무지개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가 내려왔지요. 착실이에게 옷 한 벌을 갈아입혔습니다. 이게 바로 달꽃이란다. 품 안에서 눈부시게 새하얀 꽃 한 송이를 꺼내주었어요. 착실이는 달꽃을 손에 들고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이 달꽃은 100년에 한 번밖에 피지 않는단다. 달 마을에서도 아주 귀한 꽃이니 이 꽃을 가지고 가서 마을 사람들을 구하여라. 그리고 우물가에 무지개를 보낼 테니 그 꽃을 던져주렴. 착실이는 선녀들과 헤어져 마을로 돌아왔어요. 마을로 돌아온 착실이는 사람들에게 꽃향기를 맡게 했습니다. 저거 좀 봐요. 선녀가 왔어요. 하늘에서 우리를 구하러 온 게 분명해요. 달꽃 향기로 병이 나은 사람들도 착실이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녀님. 마을 사람들은 착실이에게 엎드려 절을 하였습니다. 착실이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당황했어요. 이상하게 생각한 착실이는 거울을 꺼내 보았어요. 아이고, 어머니.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전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그럼 네가 착실이란 말이냐? 선녀처럼 아름다워진 착실이를 보고 마을 사람들은 무척 기뻐했어요. 다음 날 아침 착실이의 소식을 들은 부자는 착실이를 찾아갔습니다. 당장 달꽃을 내놓지 못할까? 부자에게 달꽃을 빼앗길 수는 없었습니다. 이 꽃은 줄 수 없어요. 착실이는 달꽃을 안고 뒷문으로 도망쳤어요. 우물에 도착한 착실이는 무지개를 향해 달꽃을 힘껏 던졌습니다. 달꽃은 무지개에 실려 하늘로 사라졌어요. 이런 달꽃만 손에 쥐면 난 벼락부자가 될 수 있었는데. 뒤따라오던 부자는 달꽃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부자는 속이 상해서 병이 나고 말았어요. 어느 날 부자는 외동딸 궁녀를 불렀습니다. 궁녀야, 착실이가 가져왔다는 달꽃을 구해오너라. 네, 아버지. 궁녀는 신이 나서 금강산으로 떠났어요. 다행히 궁녀는 천선대까지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맑고 투명한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궁녀가 땀을 닦으려고 물가로 갔습니다. 아, 시원하다. 깨끗하고 맑은 물에 궁녀는 세수를 했습니다. 하하하! 궁녀는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얼굴이 곰보로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따가운 모래알이 비오듯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궁녀는 달꽃도 구하지 못하고 곰보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딸을 본 부자는 화병으로 죽고 말았답니다.